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3월 1일에 데이지크 신상 팔레트가 출시됐잖아요. 마침 올영 세일이기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로 올리브영 가서 사왔는데 오늘 데이지크 신상 팔레트랑 주시듀이 틴트 신상 컬러 지금 하고 있는 요 메이크업 그리고 비슷한 팔레트 비교까지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데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4종이 출시됐는데 가격은 정가 39,000원이고요. 섀도우 29 팔레트로 4가지 컬러 수플레 컬러팟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제가 올영 갈 때까지만 해도 나는 가을 웜톤이니까 1호 원베이직 사야지 하고 갔는데 이제 1호 원베이직이 붉은기가 싹 빠진 베이지 브라운톤 팔레트거든요. 근데 팔레트를 막상 보니까 좀 심심해 보이더라고요. 기본 브라운 팔레트? 그래서 1호 원베이직이랑 3호 스프링 코랄 중에 고민을 엄청 했는데 제가 또 클리오 신상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도 구입을 해놨었단 말이죠. 근데 스프링 코랄이랑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랑 너무 또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근데 뭐 저한테 비슷한 팔레트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냥 스프링 코랄로 구입을 해왔거든요. 스프링 코랄에 코랄 컬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나름 브라운 컬러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프링 코랄로 구입해왔습니다. 데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3호 스프링 코랄은 봄 라이트, 봄웜 추천 팔레트로 좀 라이트하고 채도감 낭낭한 화사한 코랄 컬러들로 구성된 팔레트인데요. 이 코랄 컬러들은 블러셔로 사용해도 예쁠 것 같고 이제 웜톤 분들 기본 음영 잡을 수 있는 브라운 컬러들도 몇 개 들어가 있어서 이제 가을 웜톤 분들도 나름 생기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팔레트 발색도 엄청 잘 되고 밀착력도 좋더라고요. 컬러도 무려 20가지여서 좀 다양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스프링 코랄과 기획 세트로 출시된 수플레 컬러팟은 좀 보드랍고 부드러운 제형의 블러 제형인데요. 기존 피 푸딩 팟이나 AOU 매트 포슬범보다 조금 더 묽은 느낌이더라고요. 코랄 퓨레 컬러는 라이트하고 채도감 있는 코랄 컬러예요. 딱 본부 컬러? 근데 제 피부톤에서는 좀 많이 라이트한 핑크처럼 보이더라고요. 데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스프링 코랄과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복숭아 누르면 사과에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두 가지 좀 비슷한 생기있는 코랄 컬러 팔레트긴 한데 이제 데이지크 스프링 코랄이 조금 더 채도가 높고 라이트한 편이더라고요. 클리오 복숭아 누르면 사과에는 스프링 코랄에 비교해봤을 때 좀 더 차분한 코랄 컬러들로 구성된 팔레트예요. 조만간 복숭아 누르면 사과의 메이크업도 준비해올게요. 오늘은 데이지크 스프링 코랄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요 메이크업 튜토리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분한 복숭아빛 코랄 매트 섀도우 사용해서 눈두덩 기본 음영과 피치 컬러감 깔아줄게요. 같은 컬러 사용해서 언더에도 넓게 피치 코랄 컬러 넣어주겠습니다. 조금 더 채도 높은 피치 코랄 컬러 매트 섀도우로 쌍꺼풀 안쪽 좁은 영역에 포인트 컬러감 넣어줄게요. 언더 삼각존에도 같은 컬러 사용해서 조금 더 복숭복숭함을 살려주겠습니다. 매트 섀도우 중에 가장 짙은 컬러인데 붉은빛 또는 딥 브라운 컬러예요. 납작한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 가이드 잡아주겠습니다. 라이트한 스킨톤 피치 컬러 매트 섀도우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 한번 밝혀줄게요. 핑크 피치 베이스에 설탕가루 같은 글리터가 들어간 컬러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 눈 앞쪽부터 글리터 포인트 넣어줄게요. 너무 과하지 않고 알알이 빛나는 글리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촉촉한 제형의 피치 실버 글리터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윗라인에 글리터를 붙이듯이 밀착시켜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스프링 코랄 사용한 섀도우 단계 완성입니다. 뷰러 아주 꼼꼼하게 찝어주고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 해줄 건데요. 깔끔한 마스카라지만 여러 번 덧발라서 약간 뭉칫한 볼륨감 더해줄게요. 딥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로 눈 점막 꼼꼼하게 채워주고 아이라인 가이드 따라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손톱으로 아이라인 살짝 풀어서 아이라인이 너무 강조되지 않게 해줄게요. 가운데에 있는 코랄 컬러 매트 섀도우 마구마구 섞어줄 건데요. 발색이 꽤 잘 돼서 브러쉬에 좀 많이 묻어나거든요. 브러쉬를 팔레트 뚜껑에 잘 비벼서 풀어줄게요. 볼 앞쪽에서부터 가로로 넓은 영역에 복숭아 컬러 블러셔 넣어줄게요. 블러셔로 사용해도 너무 예쁘죠? 기획 세트로 나온 수플레 컬러 팟 코랄 퓨레 립 브러쉬에 묻혀서 입술 외곽 위주로 발라줄 건데요. 블렌딩해서 좀 퍼지듯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밀키한 코랄 컬러 주시듀이 틴트 22호 러브 코랄 입술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라이트한 느낌을 좀 눌러주려고 입술 안쪽에는 20호 베어 누드 발라줬어요.
베이지크 럭스 글로우 하이라이터 샤인 베이지 컬러로 좀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택감 더해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하이라이터 콕콕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스프링 코랄과 주시디 틴트 웜톤 컬러들 사용한 봄 복숭아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생기있는 채도에 피치 코랄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죠? 립 컬러도 세 가지나 조합해봤는데 봄웜 꿀조합인 것 같아요. 립 조합이 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데이지크 주시듀이 틴트 신상 4가지 컬러. 이제 멜팅 캔디밤도 신상 컬러가 추가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멜팅 캔디밤보다는 주시듀이 틴트가 조금 더 취향이어가지고 주시듀이 틴트만 구입해왔어요. 데이지크 주시듀이 틴트는 정가 17,000원. 가볍고 촉촉한 제형의 물틴트기는 한데 일반적인 물틴트들보다는 조금 덜 건조하고 광택감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신상 컬러로 출시된 4가지 컬러는 퍼스널 컬러별 좀 베이직한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가을웜 가을딥 추천 차분한 누디 베이지 컬러 20호 베어 누드, 차분한 딥톤 추천 모브 핑크 컬러 21호 모브 무드, 봄웜 추천 라이트하고 밀키한 코랄 컬러 22호 러브 코랄, 청량하고 생기있는 쿨 핑크 컬러 23호 스위티 코랄. 데이지크 주시듀이 틴트는 착색이 굉장히 빠르고 꽤 짙은 편인데요. 착색이 짙어서 그런지 바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컬러가 살짝 딥해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데이지크 신상 제품들 소개해드리면서 봄이랑 잘 어울리는 코랄 메이크업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